얘기하는지. 하여튼 뭐 네,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밥부터 먹겠습니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먹어라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밥은 챙겨 먹고 일합시다. 맛있게 드세요. 좀 어색해하는 것 같다. 메뉴는 그 울산에 두 분이 있거든. 돈가스 안에 돈가스 아니야? 그러니까 밀면 안에 돈가스가 들어가 있어. 아, 이 소스 먹으면 니한테 좀 주는 거. 아, 이거 다가 먹어라.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먹을까? 이렇게 희한할 거. 맛 이상할 것 같아. 짱인데. 울산에 이렇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맛집인데 밀면 안에 돈가스를 넣어버리면. 와, 끝. 이게 안 맞을 것 같잖아. 너무나 맛있는데. 와. 이제 밥을 다 먹고 출발. 출발. 너무 피곤하다 근데 진짜. 어제 너무 빡세게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학산역으로 갑니다. 지금 근처에서 먹었기 때문에 지금 금방 갑니다. Let's get it. 요고 도착. 근데 여기 너무 높았어. 우리 이 강당이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은 아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강당 좋아요. 아, 강당 좋아요. 깔끔해. 아, 이렇게 있는 강당 학교 강당 많이 없거든요. 거진 시집이. 그런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는 거. 저희의 모든 짐을 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뭐 얼마 없어 보이죠? 네, 겁나 많아요.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멋진 흡연 예방 그리고 교육이 있는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된 우리 마술사고요. 마술사 지크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랑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은 사실상 공부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공부라고 하면은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더럽게 싫어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러분 노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X. 자. 맞추지 못하시는 분이 알려주시죠. 그걸 할 때 기침 미친 가는 건 몸이 회복이 될 것이다.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돼.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입니다. 몸 안에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을 유발하는 이 성분의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마술사였고요. 그리고 마술사 찍고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우리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